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양평 상날입니다. 추운 겨울의 양평 장날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1층 나와서 좌판을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요거를 똑같은 놈을 갖다 놓고 딱 이러면서 안 갔어. 요거 10만원 요거 120만원 이런 120만원 짜리나 그러니까 이제 국산으로 있는 분들 하고 적시되게 만든다. 그래도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와 진열되어 있습니다. 홍천잣 표고 뽕나무버섯 느타리버섯 여기 양평시장에서 제일 번화한 양평시장 사거리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서 한가합니다. 해산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꾸 들어가. 율무, 백태, 참깨, 중국산, 해뜰깨, 국내산, 6kg에 9만원. 중국산은 5kg에 6만원. 국산 서리태가 7kg에 8만원. 민원이 콩 7kg에 8만원. 빤룩구가 8kg에 8만원. 연금도 나와있네. 여기도 연금 다 나와있네. 아버님 5kg 사는
지금 잘 팔립니다. 또 상대 바쁘네. 가루 이제 여기도 귀란 자, 여기는 13,000원이네. 13,000원. 10,000원. 좀, 여기서 딸기가, 10,000원이고. 샤인머스켓 12,000원. 오봉이 8,000원. 겨울철에 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추울 때는 먹거리가 최고지요. 고깃집이 그리도 많이 나오네. 생선 가게가 제일 바쁜 분 같아. 상당히 바쁘네. 아직 안 가. 이거 잘라줘. 진짜 크다, 야, 잠깐만.
박하사탕이 있는데요? 박하사탕은요? 얘가 박하사탕. 저거는 없나봐요. 하얀 묵은 없어? 청포묵은 오늘 없죠? 청포묵. 대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좋네. 도라지하고 더덕. 버섯. 송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